자, 진영이 바뀌었습니다. 왼쪽이 왼쪽 파란색 진영이 북시크릿, 그리고 오른쪽 보라색 팀이 프라임 옵티머스입니다. 정글러 죽이기를 프라임 옵티머스 입장에서는 당연히 다시 한번 할 것 같죠. 아, 판테온 밴을 했어요. 글쎄요, 근데 판테온 밴이 크게 의미가 있을까 싶거든요. 사실은 리신도 남아있고 뭐 이블린도 남아있고, 판테온 자체도 밴픽 단계에서 저희가 어? 라는 이야기를 할 정도로 A급 픽은 아니었거든요 사실. 그렇죠. 그리고 전경기 흐름을 봐도 판테온이 만들었다기보다는 그냥 레네톤과 정글러의 호흡으로 인한 결과였지 그게 꼭 판테온만이 만들 수 있는 결과는 아니었어요. 자, 판테온, 르블랑, 그리고 카직스, 바이. 일단은 묵시크릿은 전경기에 나왔던 챔피언들을 밴을 해주고 있습니다. 레네톤까지요. 레네톤을 먼저. 자, 스래시. 앨리스를 묵시크릿 성향이라면은 가져올 가능성이 있죠. 네. 뭐. 일부 선수들에게는 사랑받는 앨리스. 그렇죠. 근데 앨리스가 리신보다 높은 위상을 보여주지 않아요 지금은. 자, 앨리스를 먼저 가져오는 묵시크릿입니다. 룰루 자체에 대한 평가도 사실은 급락했죠. 고정밴이었는데 한 번의 변화로 지금은 유동밴일 뿐 아니라 픽에서도 선수들이 좀 고민을 많이 하는 그런 위치 정도로까지 내려가 버렸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빅파일의 선택, 카직스 바이 쓰레쉬까지 밴을 해놓고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뭐 지켜보고 싶다면 KT는 플러스 알파 골라놓고 네, 봐도 되는데 지금은 또 리신 픽하면서. 자, 리신과 니달리 가져옵니다. 이건, 빠르게 가져왔어요. 이건 리신 니달리의 탑은 이제 잭스가 나올 가능성도 있죠. 레네톤이 자연스럽게 죽은 분위기고 알러먼 선수가 잭스로 챔피언스에서 보여준 게 있을 정도로 뭐 그때는 물론 전략적인 면에도 포함이 되긴 했지만 기본 이해도가 좋다 보니까는 자신감 있게 잭스를 뭐 먼저 뽑아버리는 이런 픽도 충분히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일단 직스와 레오나를 올려놨어요. 네, 탑은 숨기고 양쪽 모두 버틸만한 픽을 가져가네요. 자, 룰루 다시 레오나. 네, 레오나 났죠 지금. 쓰레쉬 없을 때는 레오나가 원탑. 일단 직스를 픽을 했고요, 레오나도 픽을 완료했습니다. 탑 잭스 픽하고 싶으면 지금은 또 보트 뽑는 게 낫죠. 잭스는 후픽이 좋으니까. 자, 알리스타 역으로. 역알리 나도 한번 보여주나? 보여주마. 알리스타와 루시안, 이렇게 되면 라인 클리어면서 굉장히 안정적이진 않아요. 분명히 불안한 점은 있습니다. 여기서 가스님 선수가 케이틀린 가게 되면 이제 영미러전이 되는 거겠고, 귤 선수 성향상 이니시에이팅 항상 이렇게 들어가는 거 좋아하다 보니까는 애니를 픽을 좀 더 많이 했었는데 지금은 조합 구도상 좀 지키는 쪽에 신경을 써야겠다라는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여기서 징크스. 징크스 탑 챔피언이 뭔지 모를 때 뽑기는 분명히 부담이 돼요. 굉장히 부담이 되죠. 자, 문도 픽이 되면은 뭐 할라버 선수는 뭘 골라도 되는 상황이 돼버리는 거죠. 그렇죠. 일단 가슴 선수는 굉장히 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네, 원딜 이것저것 하나씩 클릭을 해보고 있는데요. 바루스를 하고 싶은데 고민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쉬바나? 좀 들죠. 쉬바나나 문도나 뭐 탑라인 자체는 강한 편이 아니기 때문에 할라버 선수는 뭐 프리패스권을 얻었네요 지금은. 자, 일단 바로스 픽했습니다. 가스님 선수를 이 자리에 있게 한 주력 챔프 중에 하나예요. 문도. 네, 문도까지 픽을 완료했습니다. 그러면은 바로스를 모을 수 있을 만한 챔피언 하고 싶다. 잭스도 괜찮지만 지금은 사실 쉬바나가 더 나아 보이거든요. 왜냐하면 잭스는 치고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은 들어가기까지의 장애물이 너무 많아요. 레오나도 있고 앨리스도 있고 심지어 직스도 있고 잭스. 난전으로 가지 못하면 잭스가 활약하기 좀 어려운 점은 맞아요 지금은. 자, 마지막 선택 탑라인입니다. 난전은 뭐 알리스타가 만들어줘도 되고 리신이 만들 수도 있고 만들 여진 충분히 있죠. 잭스로 네. 픽을 합니다. 1경기 레넥톤이 이어서 두 번째 경기는 잭스를 플레이하는 한라봉 선수입니다. 이렇게 되면 또다시 소환사 주문과 소환사 주문에서 수동적으로 예, 묵시크릿을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할라봉 선수와 이 올드빈 선수의 탑다이브 플레이가 언제든 또 나와줄 수 있는 상황이 되어버렸죠. 그렇죠. 일단 뭐 라인 푸시력은 확실히 그래도 묵시크릿이 네. 좀 좋은 상황입니다. 딱 이 조합이죠.
그 문도어클 시간 벌어주는 조합. 직스와 바로스가 버티고 문도어가 성장하면은 문도어가 휘어잡는 그런 조합인데 문제는 버텨야죠. 1경기도 역시 마찬가지 구도였습니다만 라이즈가 못 버텼어요. 네. 많이 피해를 입었습니다. 근데 잭스를 뽑은 이상 언제든 챔피언스 세션 했던 것처럼 그냥 4인 밀기 플레이 불도저 운영을 할 수도 있겠고요. 자, 일단 양팀 픽은 모두 완료가 됐습니다. 이번 경기를 만약에 옵티머스가 가져가게 된다면 IM이 기다리고 있는 네, IM과 다시 맞붙게 되고요. 이게 아니라면 3경기까지 경기를 펼치게 됩니다. 모두 픽 완료가 됐고 주요 챔피언들 룬세팅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부 선수입니다. 문도 체력 사용하네요. 체력 공격력 룬을 또 넣었네요. 네. 흔치 않은 세팅이죠? 문도 치고는 문도가 이제 스킬 통해서 공격력 자체를 증가시킬 수 있다 보니까는 그렇죠. 그것 때문에 CS 먹기가 좀 더 편한 편이고 잘 나온 것 같습니다. 생명력 흡수 3%. 아 이거는 공속 패치 전 정석 잭스 룬이죠? 네, 그렇죠. 잭스의 교과서가 돼버린 룬. 자 그리고 21. 네, 특성 세팅이 수압 잭스예요. 네, 그리고 이 선수 예전 경기에서도 잭스로 이제 몰락하는 왕의 검에 3일째 가는 게 아니고 탱템 섞어주면서 한타기어 위주 잭스를 플레이했거든요. 그렇죠. 한타를 바라보는 네. 세팅이죠. 웬만해선 3일째 가고 싶을 법한데 그걸 참는 그런 템트리를 좋아하죠. 엘리스도 역시 뭐 특이한 거 없습니다. 방어력과 마관과 성장 주문력이고요. 21구 세팅을 이용합니다. 원딜 한번 볼까요? 많은 분들이 원딜을 좀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네, 원딜 노란색 룬을 많이 주목하죠? 네. 일단은 리신. 네, 리신까지 일단 보고요. 같은 룬, 쿨감 7.5. 네. 쿨감을 다 넣은 세팅이죠? 역시 21구입니다. 위험한 게임 찍혀있고요. 굉장히 공격적으로 플레이를 하겠다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문도다 보니까 일방적으로 때리는 그림도 많이 나오겠죠? 회복을 든 가스님이 바로 씁니다. 노란색에 방어력을 넣었네요. 방어력. 네. 방어력을 그냥 넣었고요. 21, 9. 네, 21, 9 세팅을 사용을 네. 합니다. 그 펠룬 효율이 떨어지는 대신에 뭐 라이엇의 패치 의도대로 저렇게 포식을 지금은 많이 찍는 추세죠. 그렇죠. 자, 이를 상대하는 제트 엔진 선수의 원딜입니다. 자, 방어력을 네, 방어력을 여기서 충당이 아니라 굉장히 특이하게 쓰는 케이스죠. 왕룬의 방어력을 받고 노랑룬의 이제 성장 체력을 섞어줬고 그렇죠. 그리고 흡혈이 없습니다. 네, 흡혈이 네. 아예 없는 왕룬 방어력은 어프가 안 됐으니까 지금 왕룬 방어력 효율이 좋은 편이죠. 자, 그리고 21-9 세팅을 역시 이용을 합니다. 네, 부족한 흡혈 또 이런 세팅을 사용할 수 있는 거는 서포터가 알리스타이기 때문 이죠. 힐이 있는 서포터다 보니까는 저런 좀 탱탱하게 가져가 주게 되면은 버티는 데 있어서 부족함이 없다라는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알리스타는 고정 체력을 노란색 눈에 섞어줬고요. 특성은 0, 15, 15입니다. 방어와 보조 쪽에만 찍어줬고요. 공격에는 한 포인트도 주지 않았어요. 알리스타는 공격력이 들어가 있습니다. 성장 방어? 성장 방어는 네. 처음 보는 것 같은데요. 저 LL 하면서 처음 본 것 같은데 네, 성장 방어를 알리스타가 네. 찍어준 그런 모습이네요. LL 3년 좀 넘게 했는데 성장 방어는 처음 보네요.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양 팀의 룬과 특성 세팅까지 모두 확인을 해봤습니다. 빅5와 함께하는 NLB 오늘도 역시 캐시 적립 이벤트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아래쪽에 나오고 있는 빨간색 코드네임 입력하시면 1000캐시씩 여러분들께 적립해드리고 있으니까 많이 입력해주시고요. 그리고 빅파일에 가면 NLB 전용 홈페이지도 열려 있습니다. 자세한 소식, 여러 가지 일정 그리고 NLB VOD까지 확인할 수가 있으니까 많이 방문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A조 첫 번째 매치 두 번째 경기입니다. 프라임 옵티머스와 그리고 묵시크릿. 묵시크릿은 1-0으로 지고 있기 때문에 네. 무조건 승리를 가져가야 되는 상황이고요. 반면에 프라임 옵티머스는 1-0으로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 여유가 있는 상황. 이번 경기만 가져가게 되면 여유가 있지만 사실은 뭐 한 경기를 더 해야 되기 때문에 네. 조금 더 무조건 2-0이 어쨌든 마음은 편할 거예요. 네. 자, 양 팀 모두 준비 완료됐습니다. 과연 2-0으로 마무리가 될지 아니면 3경기까지 끌고 가게 될지 경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경기 시작했습니다. 빅파이브와 함께하는 NLB 스프링 12강 A조 경기입니다. 프라임 옵티머스와 묵시크릿의 두 번째 경기예요. 자, 위쪽 빨간색 진영이 프라임 옵티머스, 그리고 아래쪽 파란색 진영이 묵시크릿입니다. 네, 저런 식으로 공소하기 흡혈을 섞은 잭스는 도랑 검효율이 제일 좋은 세팅 중에 하나죠. 환영합니다. 플라스크는 일단 안 가네요. 네, 그리고 서포터들끼리의 템이 좀 갈렸습니다. 알리스타가 와드를 빠르게 올라오는 쪽, 자신의 정글 올라오는 쪽에 설치를 해준 모습이에요. 서포터 아이템이 약간 반대가 된 느낌이 하나? 좀 있죠? 반격! 맞았어요. 대부분 레오나가 이제 타건산을 가주는데 반대가 됐죠? 네. 그 말인 즉슨 라인 스왑을 생각을 하고 남았습니다. 있다라는 걸 염두에 둬야겠죠? 라인 스왑을 오히려 묵시크릿이 걸어버려서 문도는 어떻게든 순간이동 활용을 해가지고 좀 더 이득을 가져가고, 보인들은 다중버프 컨트롤을 생각을 하는 이런 움직임인데 이거를 또 와드로 정확하게 체크를 하네요. 자, 이렇게 되면 상대의 의도를 모두 파악을 했습니다. 네. 게다가 라인 스왑이라는 것까지도 비교적 이른 시간에. 근데 와드만 하고 빠지나요? 저 빠지는 거 잭스가 또 발견했어요. 맞죠. 잭스의 퇴로가 좀 얻어 맞으면서 빼긴 합니다만 그냥 회복을 지금 힐을 준 것 같죠. 니달리가. 네, 니달리가 힐 찍고 태고의 생명을 그냥 1레벨에 찍어버렸죠. 네. 자, 라인 스왑이라는 거 의도 확인했기 때문에 바로 잭스 탑 쪽으로 가지 않고 기대를 가져갔고요. 문도 움직임이 그냥 같이 밀 것 같죠. 네 명이 다 탑. 문도 가서 집을 가네요. 네. 자, 이런 구도로 하면은 저 레오나가 움직이고요. 이거 빠른 갱킹 갈 것 같은데요. 니달리 쪽으로. 자, 그런데 봤습니다. 와드를 통해서. 네, 그리고 갱킹이 그렇게 될 것 같지도 않아요. 네, 올라가요. 그러니까 그냥 어차피 지금 라인 프리징 할 타이밍 하다 보니까는 앨리스 쪽 안전하게 더 같이 봐주겠다라는 생각이었던 것 같네요. 자, 이제 문도가 라인으로 복귀를 하고는 있는데 잭슨은 사실은 뭐 라인 복귀보다는 일단은 좀 최대한 성장을 좀 해놓고 네. 가겠다는 의도 차이가 있습니다. 어차피 못 먹으니까 가봤자. 그렇죠? 같이 밀겠다는 생각인가요? 아, 다시 한번 나오는 4인 푸시. 네. 이런 푸시를 할 때 문도가 제일 상대하기 편하죠. 문도는 뭐 초반 다이버도 약하고 변수가 없는 챔피언이죠. 문도는 시칼로 시스 잘 먹는 거 빼고는 정말 라인 스왑에 할 게 아무것도 없는 챔피언이죠.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문도 그냥 빠져야 되고 문도 1레벨, 반면에 잭슨은 어쨌든 2레벨 찍었고요. 리신까지 옵니다. 상대적으로 이렇게 되면 문도가 붕 뜨게 되죠. 자, 게다가 리신 있는 쪽에 문도가 고개를 내밀어 봤습니다만은 골렘까지 뺏긴 상황. 자, 문도 탑으로 이동하죠. 근데 탑으로 이동한 게 진짜. 근데 이게 순간 이동을 소모한 플레이이기 때문에 그쵸, 따라가는 플레이인 거고요. 네. 거기다 탑봇에 어찌됐든 타워 방어력도 절대 무시를 못하고. 자, 이렇게 따지면 아까 초반에 귀환했다가 라인 복귀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애초에 탑을 같이 밀었다면 그렇죠. 예. 오히려 그것이 더 좋은 판단이 될 수가 있었을 텐데, 물론 그동안 직스가 미드를 압박하고 있습니다만 CS는 오히려 앞서 나가고 있어요. 밀리고 있기 때문에. 네. 그리고 이건 프라임이 좋아하고 잘하는 불도저 양상이 됐죠. 그렇습니다. 쭉쭉 밀고 있어요. 그렇다고 문도와 1레벨 타워 푸시에 큰 도움을 주는 것도 전혀 아니죠. 하다못해 2레벨이라도 찍어야 뭐 그렇죠. 네. AD가 좀 더 올라가고 이러죠. 아, 순식간에 밀렸어요 지금. 자, 이거 억제기 포탑까지 갑니다. 속도는 훨씬 빨라요. 그 막는 챔피언도 문도기 때문에 네, 더 하단이 밀 수 있죠. 다이브 조심해야 돼요. 알리스타 있습니다. 3레벨이에요. 그러니까 다들 그러니까 직스가 내려와요. 여기서 많이 본 장면이죠. 아, 이거 문도 혼자 못 막는데요. 네. 네. 이거 쉽지 않아 보이는데요. 이게 또 알리가 이럴 때 엄청 도움이 됩니다. 다른 것보다도 그치. 이제 미니언 1이 네. 굉장히 크거든요. 이거 직스 지금 챔피언 때릴 때가 아니라 뒤에 미니언 정리하는 게 오히려 빠르겠는데요. 알리 3레벨 스킬 다 있어요. 전면 고치. 근데 반격이고 어그로 안 빠졌었기 때문에 타워 밀고요. 뺄 수 있나요? 자, 알리스타 알리가 잘 밀었어요. 네, 스킬 다 있어요. 자, 전면 스턴 요! 아이고, 네. 멋은 있었으나 네. 잡히긴 했습니다만은 억제기와 포탑을 밀어내는 성과를 가져가고 거기다가 네, 그동안 니달리 프리. 그렇습니다. 여기서 묵시크릿이 드래곤까지 먹지 못한다면은 이거는 일방적인 손해를 보는 구도죠. 그렇습니다.
킬은 가져갔습니다만은 오히려 더 많은 손해를 보고 있어요. 보이지 않는 곳에서. 네, 드래곤 반드시 먹어야지 이거는. 드래곤은 먹어야 글로벌 골드는 그래도 좀 비슷하게 가니까. 그래야 겨우 따라가는 그런 상황입니다. 용 저도 이거는 프라임 입장에서 기분이 좋아요. 운영할 카드가 많아지니까. 그렇죠. 자, 일단 드래곤은 네. 가장 직전에 포즈가 걸리네요. 네, 어떤 상황인지는 보는 대로 바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북시크릿의 정글러를 플레이하고 있는 남은수 선수가 네. 접속 오류로 인해서 튕겼다고 하네요. 바로 재접속이 되는 대로 경기는 속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급박한 네. 상황이지 본인이 강타를 써야 되는데 튕겼으니까. 네. 그렇죠. 네. 그리고 뭐 이거는 여담이긴 합니다만 이 남은수 선수가 실제 챔피언스 출전했던 그 선수가 맞거든요. 그래서 그 성이 좀 달라서 다른 선수로 바뀐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동일한 선수라는 거 이거는 뭐 여담으로 여러분께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12강 단계에서는 이미 저희 나이스게임팀 심판진들이 네. 직접 이 팀과 선수들에게 파견이 나가 있는 네.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는 일단은 현장에 있는 심판진들의 운영에 선수들 잘 따르고 네네. 있습니다. 그거를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 뭐 분위기로 놓고 본다면은 굉장히 그 프라임이 좋습니다. 특히 이렇게 되면은 탑 라인 자체가 굉장히 애매한 라인이 어떻게 보면 유지됐기 때문에 그렇죠. 프리징을 하든 아니면 이걸 그냥 밀어붙이든 프라임 옵티머스가 원하는 대로 본인들이 이거를 가져갈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후 플레이에서 뭔가 묵시크릿이 확 카드를 꺼내지 않는 이상 드래곤 하나 먹은 것만으로는 앞으로 경기 중에 이제 힘들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양상이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직스와 니달리 구도에서도 지금 니달리가 꽤나 초반을 잘 풀어나가고 있고 네. 팀원 덕을 잘 봤죠? 그렇습니다. 자, 이제 퍼즈가 풀린 거 아니야 바로 경기 속행됐습니다. 네, 그리고 중심에는 문도와 덱스의 차이가 있겠죠. 애초에 문도와 덱스는 만라인에 섰을 때 문도가 할 게 하나도 없는 카운터픽 중 하나인데 불구하고 파워까지도 없다면은 덱스가 정말 마음대로 휘저을 수 있는 구도가 되는 거거든요. 자, 일단 드래곤을 네. 가져가는데 성공을 했습니다. 그렇다고 문도가 수압을 해서 원딜 서포트가 맞붙자니 곧 억제기가 위험하고 그렇죠. 반드시 문도와 덱스가 만나야 설 수밖에 없죠. 프리징하네요. 정글, 리신, 덱스 둘 돌리고 아예 프리징해버립니다. 이렇게 되면 바루스가 지금 갈 곳이 없어요. 문도 비켜 라고 해야 되는데 네. 미드 쪽으로 그냥 하고 있습니다. 저쪽은 루시안을 키우고 잭스가 오히려 정글 리신과 함께 미드를 빨리 가야죠. 그나마 니달리니까 지금은 푸시해볼 여력은 있거든요. 그렇죠. 근데 엘리 많이 맞아요. 너무 많이 맞는데요. 네, 낚시는 와, 맞는데 잘 피했습니다. 정공검. 자, 그러면서 알리스타, 리신, 게다가 잭스까지 와서 미드에 같이 합류를 해줄 와도 반갑고요. 알리스타 호응할 시간 충분히 되죠? 아, 음파도 맞춰놨어요. 깔끔하게. 자, 깔끔하네요. 호흡 좋아요. 타워를 두들기기 시작해야 의미가 있는 거였는데 두들기기도 전에 그냥 킬을 만들어냈습니다. 그 와중에 루시안 편하게 지금 CS 먹고 있죠? 그렇습니다. 반면에 바루스는 지금 전멸까지 썼기 때문에 네. 다시 한번 또 조심 몸을 좀 사려야 되는 그런 입장이고요. 테크미는 안 죽었으면 프리징 더 오래 할 수 있었는데 테크미 결국엔 죽네요. 네. 이 정도만 해도 근데 진짜 하드 프리징입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문도가 짐이에요 지금. 항상 문도 핑은 이런 문제점이 있죠. 키워야 되거든요. 6렙 찍어도 사실은 문도 1렙 궁은 별로 회복이 적어서. 자, 그래도 이번 플레이 자, 알리스타가 있어요. 직수 궁은 잘 들어갔는데 아, 그나마도 잘 안 들어갔네요. 안정. 아, 그냥 버리네요. 버리는 선택을 합니다. 잭스가 전멸은 있거든요. 근데 마나가 없어가지고 전멸. 이거 살리나요? 흑점 폭발 당연히 없어. 상담인데 그리고 전멸이 없어요, 레오가. 아, 팀원들이 포기를 했죠. 이게 문제가 뭐냐면 잭스가 마나가 차면은 도약이 오기 때문에 그 시간 끄는 동안 니달리는 또 여유롭게 파밍하고 루시안도 피망 프리징하고 네. 있고요. 저 니달리 7레벨, 루시안 6레벨 됐고요. 네, 이제는 이거 쭉 밀어야죠. 네, 본 라인이 슬금슬금 오고 있기 때문에 루시안이 쭉 밀면서 보쪽 생각을 이제 좀 하겠죠. 그렇습니다. 자, 레오나는 지금 마음이 급하기 때문에 일단 기동력의 장화를 장착을 했습니다. 다른 아이템보다도 먼저. 정글러 서포터 레벨이 엄청나게 낮긴 하네요. 4레벨. 네, 미드는 지금 7레벨인데. 자, 미드가 혼자 7레벨이라는 거 니달리가 아프게 들어간다는 거예요, 초반인데. 네, 그렇죠. 바로 그 블루 안타. 네, 창이 꽤나 아파요, 지금.
루시안이 탑 쪽이라 지금 싸움을 이제 보는 건데 빠지기. 알리 들어가서 에어본까지는 네, 네. 안 됐네요. 고치가 딱 깔끔하게 들어갔죠. 그렇습니다. 어쨌든 이번 플레이 나쁘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런 동안에 루시안이 네. 성장을 너무 잘하고 있다는 점. 이거 대포 미니언 턴에 뒤에 원거리 미니언 깼어가지고 꽤나 데미지 입히고 라인 손실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루시안이 굉장히 약한데도 이 정도. 자 일단 순간이동을 통해서 인도가 탑으로 이동을 합니다. 닌자 신발을 먼저 구비를 해줬어요. 앨리스가 중간에 잠깐 조우를 했었죠. 자 미드 쪽 압박하고 있는 묵시크리 4명 다 왔어요. 문도 빼고 자 루시안 내려올 타면 되니까 다음 턴에도 압박하기는 쉽지 않을 거예요. 그렇죠. 이 사이에 또 잭스 키우고 있습니다. 그렇죠. 한 명씩 돌아가면서 성장할 시간을 벌고 네, 있습니다. 운영 좋습니다. 프라임 바톤 네. 터치. 그러니까 잭스와 문도 구도에 잭스가 왜 좋냐면은 초반 라인전도 잭스가 문도 상대를 압도하는데 문제는 후반 운영 싸움에서 또 잭스가 문도를 압도하다 보니까 이 문도 할 게 없어요. 별로 한타 합류한 거 말고는. 근데 한타 합류도 잭스가 스플릿 푸시를 빡빡하게 해놓으면은 순간이동도 못 쓰게 되는 거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바로스가 성장할 시간이 좀 없었기 때문에 루시안에 비해서 레벨 그리고 CS 여러 가지 면에서 살짝 뒤처지고 있는 듯한 느낌이고요. 올해 때 7렙 레벨 차이 2레벨인가 나고 있습니다. 보티오인데 불구하고 네. 잭스 5레벨 역시 라인 프리징 하고 있죠. 드래곤 없으니까 프리징은 자유 없죠. 그럼 이동안 반드시 CS를 못 먹는 누군가 발생하고요. 자 리신까지 와요. 이거 와드로 눈치챘죠. 네 일단은 6레벨을 찍었기 때문에 잡힐 일은 없겠습니다만은 이렇게 성장 시켜놓으려고 좀 어떻게 보면 손해를 보면서 문도를 키워놨는데 이런 것도 사실은 좀 아쉽죠. 반면에 잭스는 어떤 방해도 받지 않고 바텀에서 무난하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요거 미는 게 그나마 답이죠. 좀 좋은 판단이 났습니다. 미드는 일단 이런데요. 자, 와 눈치챘어요. 와 알고 있었어요. 할 게 뻔하다. 네. 하지만 반대로 생각하면 어쨌든 바로스도 궁극기로 상대 점을 뺐기 때문에 안에 네. 창이 아파요. 레벨이 낮기 때문에. 지금 성배까지 나왔죠. 네, 성배가 기다리고. 나왔어요. 아픕니다. 초반임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니달리가 무난하게 미드 파밍을 했다는 거는 평소 비해서 상어 깨진 골드는 더 많이 들었고 니달리의 템에도 잘 뽑힌다는 거거든요. 그렇죠. 자, 보겠습니다. 아, 엘리스가 성장을 못한 정글러다 보니까 녹아버렸죠. 옆구리 멋있어요, 루시안! 아, 잡아내네요. 문도가 합류가. 네, 막타는 윈신이 음파로 얄밉게 네. 가져가는 네. 모습입니다, 올드비 선수. 뒤늦게 문도가 합류해보지만 할 것도 딱히 없거든요. 잭스 오지도 않았어요. 잭스는 갈 필요가 없죠. 네. 잭스 너무 잘 크고 있는데요. 아 이렇게 역으로 미드가 좀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창 때문에 아파요. 본인들은 쉽게 밀고 상대는 어렵게 밀도록 직스로 버텨주는 게 기본인데 그게 안 되네요. 아까 초반에 저희가 말씀드렸다시피 바로스와 또 직스 네. 라인 클리어 굉장히 좋은 챔피언들인데 그런 점을 좀 10분 활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무리한 진격 때 옆구리를 찔린 것 그걸로 인한 손해가 두 번이나 나왔죠 벌써. 그렇습니다. 자 고치 날려봤습니다만은 빗나갔고요. 아 이거 먹으면 미신 죽죠. 네. 그래도 이제 먹고 이렇게 멋있게 아래로 넘어가고 이럴 것 같죠. 골렘 타고 넘어가고 전멸로 빠지고 이런 플레이 해보고 싶을 법한데 하면 죽죠. 했다가 다시 음파로 골렘한테 가고 뭐 이런 거. 자, 이 타이밍 드래곤은 줘야겠죠? 정비가 필요한 타이밍이에요. 네, 어쨌든 뭐 드래곤은 꾸준히 가져가고 있어요. 이 드래곤을 안정적으로 싸움하면서 먹을 생각을 했으면 애초에 리신이 레드카정은 안 갔겠죠? 자 어쨌든 후반을 좀 도모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자원은 드래곤을 통해서 계속 축적을 시키고 있습니다. 타워도 뭐 세 개 동일하고요. 다만 바텀에 억제기만 덩그라니 네. 남아있다는 점. 이제 레오나가 6을 찍게 되면 그때 뭔가 또 시도를 해볼 수는 있거든요. 가슴닦아리 선수의 흑점폭발로 적을 끊어내는 플레이가 지금 복식크리에게는 반드시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바로서 7레벨 됐고요. 미드쪽 포탑은 체력이 얼마 없는 상황이지만 직스가 합류하면서 막을 수 있을 만한 구도는 완성을 시켰습니다. 라인 클리어가 워낙 빨라요. 반드시 막아야죠. 직스와 바로 쓰니까. 잭슨은 계속해서 성장 문도와의 레벨 차를 벌리려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프리징하네요. 이러면 문도와 바텀 먹으러 가는데 그러면 바텀 먹던 바로 쓰네. 네, 난 뭐 먹지 그러면? 네, 지금 청년 실업자죠. 미드는 또 직스가 버틴다 명목하게 잘 먹고 있고요. 자, 궁극기 체력을 최대한 빼놓고 아이고 아, 이렇게 되면은
바톤 터치 해야죠. 네. 아 몸을 미네요. 쉽게 밀었어요. 잭스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죠. 잭스의 체력을 많이 빼놓으면서 비교적 쉽게 미드를 가져가고 있습니다. 어렵게 밀고 쉽게 주고 있어요. 아 그리고 이 잭스를 막아낼 만한 챔피언이 지금 없다는 게 가장 크거든요. 잭스와 만라인즈를 쓰고 잭스를 쭉쭉 안까지 밀어 집어 넣어야 좀 잭스의 힘이 빠지는 그림이 나오는 건데 지금은 잭스와 만라인즈 설마 챔피언이 없어요. 네, 잭스가 그냥 다 부수는 이런 구도가 돼버렸죠. 그 말인즉 후반 바론 싸움을 할 때 잭스가 바텀을 밀면은 한 챔피언 바텀 내려가야 되는데 바텀에 또 타워도 없거든요. 1대1이다 보니까 막기도 쉽지 않죠. 자 바텀. 야 타워 할 거 알고 지금 땅굴 파러 가는 거죠 이거? 올 거 알고 땅굴 파러 가는 겁니다. 역땅굴이요 이거는 프라임 쪽이. 몰라요? 못 봤죠? 자 3대3 3... 서로 그냥 서로 기다리는 거 같은데. 야 바로스 여기 미끼 던졌고요. 미끼는 미끼인데 부쉬에서 튀어나온 게 아니라 라인에서 튀어나올 거라고 생각하지 않을까 싶거든요. 바로스 지금 전멸이 눈치를 어느 순간이동 방금 안 맞, 스킬 안 맞았고 세 명 더 기다렸다가 바로스 녹으면 안 돼요. 바로스 버텼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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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티면 돼요 버티면 돼요 여러분 역습 올드 잡고요. 이 역으로 잡아냅니다. 전멸과 힐로 버텼어요 지금. 그렇습니다. 바로스 궁극기도 너무 잘 들어왔고 하지만 문제는 니다니가 왔습니다. 추가적으로 2등 못 보네요. 그리고 탑에서 잭스의 아빠. 자 어쨌든 아 1배나 차이나요. 이게 잭스 키워준 보람이 있는 그런 잭스거든요. 네, 그렇죠. 자 지금 바텀에서 이득을 챙겼기 때문에 여기서 포탑까지 밀 수만 있다면 하지만 상대 저항이 만만치 않습니다. 아 근데 타지 버티는 문도도 지금 언제 죽어도 이상하지 않은 상황이네요. 네 저렇게 시간절 때 궁 빠졌다 이러면 너 이제 조금 이따 죽었다 이거죠. 해적검도 남겨놨고요 지금은. 언제 죽어도 이상하지 않은 라인이에요. 자 3킬 대 3킬 글로벌 골드 약 1000골드 차이. 오히려 바텀을 계속해서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프라임 옵티머스. 물론 뭐 밀어붙인다고 해서 당장에 큰 이득이 있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자 리신이 탑 쪽으로. 네. 아 블루 이거 블루 먹고 자연스럽게 탑으로 이동하겠죠. 앨리스 오고 있는데 타이밍이 미묘할 것 같거든요. 문도 궁 없고 해적검도 있다. 아 이거는 죽지 않을까 싶은데 때려놓죠 때려놓죠. 네 딜교환 해놓고요. 자 이 타이밍 미니언 기다리면 앨리스 와요. 집 가네요. 어 앨리스 지금 블루 쪽으로 가네요. 근데 블루 없는 제크... 거 알면 없다. 빨리 리신 여기 있다. 아 이거는 죽겠네요. 아 이거 죽겠네요. 아, 이거 먼저 죽네요. 그냥 발로 차면 죽죠. 야 AQQ 그리고 방어를 타고 시간이 지나면 네. 밀겠다는 생각이죠. 아 이거 이단 시간이 왔어요. 위험합니다. 아 출타에 빠졌으면 이거 도망. 네. 전멸. 하지만 전멸이 빠진 것만으로도 프라임 옵티머스는 웃을 수 있어요. 타워도 밀리고요. 아 포탑 너무 쉽게 내주는데요 칙스임에도 불구하고. 네 그렇다고 다른 라인 이득 취하는 것도 아니고. 네 초반에 강승현에서 말씀하셨다시피 좀 버티면서 문도를 키우자 이런 전략이었는데 문도도 죽고 버티지도 못하고. 네 버티지도 못하고 있고 약간 뒷북 느낌도 나고요. 네네 바로스가 바텀 밀려고 하지만 또 루시안이 따라가죠. 어 여기서 또 창 맞으면 안됩니다. 쓸데없이 큰 지팡이 나왔어요 지금 니달리. 1대1 구도는 템에서는 이제 루시안이 분명히 우위에 점하기 때문에 바로스가 좀 몸을 사려야 되고요. 그렇습니다. 자 이쪽 포탑에서 좀 CS 손실을 입히려고 했습니다만은 루시안 근처에 있었기 때문에 바로 또 CS 수급하고요. 아 몰락한 왕의금 나왔네요. 네 핑화 안 지우나요? 일단 자주 일어나는 일 중 하죠. 지금 팀원 중에 누군가가 지적을 한 것 같은데 네, 거기 핑화 있다라고. 흔히 일어난 일 중 하나죠. 공감하실 거예요 시청자 여러분들. 네. 이제 보통 저럴 때 어택을 누르고 다니면은 네. 알아서 지우거든요 보이면. 네. 근데 어택을 근데 눌러도 그 뒤 부빙을 보통 해주기 때문에. 아 그렇죠. 네. 지금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상대 그 탑 쪽에 빨간색 와드가 다섯 개나 깔려 네. 있었습니다. 네. 방금 저 그 한 번 플레이로 인해서. 잭스 드래곤 나오니까 또 바텀 밀러 가죠. 그리고 지금부터는 잭스가 바텀만 밀 거예요. 왜냐면 바텀에 억제기 타워가 없으니까 몰락한 방향으로 나왔고. 그렇죠. 누군가 돌아갈 네. 수밖에 없습니다. 잭스 템 자체가 스플릿 최적합니다. 몰랑 다음에 헤르메스 신발부터 완성을 시켰거든요. 자 이거 대기하고 있어요. 시야 지금 핑크한 세 개 깔았어요 이 근처에. 혹시나 새끼거미 하나 정도는 던져봐야 될 것 같은데. 아 바로스만 발로 차면서 아, 야 완벽하네요. 약점을
정말 정확히 노립니다. 정확히. 아 직수군 빠 뺏겼고요. 지금 직수군 완전 아무도 안 맞았어요. 다 피했어요. 자, 트리플킬 니달리. 야 정말 파이... 빠진 바루스는 뭐 거의. 예. 야, 보너스 주중이죠 지금은. 야 알리 네가 잘해. 내가 더 잘해. 약간 이런 느낌이네요. 네 기분 상할 수도 있는. 사실 또 귤 선수가 들어가는 거랑 또 기가 막히거든요. 좀 와드가 상대방이 좀 숨어 있을 거라고 예측을 하고 검이라 좀 던져봤으면 어땠을까. 네. 제가 계속 쫓아갈 것 같습니다. 루시안 오고 있거든요. 점프 한번 하고 잡을 수 있어요. 궁 써버리네요. 아 이러면 네. 네. 그럼 빠른 포기 궁으로 또 뺐다. 이득 본 거죠. 그렇죠. 자 이런 그림은 잭스가 또 구즈 챔스 때처럼 탱탱하면 갈 이유도 없어 보이거든요. 바텀 우직하게 밀면서 운영하면 돼요 지금은. 3일치 가고 자 일단 와드를 바로 쪽에 뽑았는데 그거 확인했습니다. 20분이 돼가는데 문도어 코어템 하나도 안 나왔죠? 이제 하나 나왔네요. 란두인 하나. 19분에 란두인. 네, 란두인이었 나왔고요. 니달리가 라바돈의 죽음 모자 나왔고 5킬 노됐습니다. 네. 아 그리고 이 리신 알리스타 잭스 콤보에서 바루스가 생존할 수 있을지 살리기 또 좋은 조합은 아니거든요 그렇게. 그렇죠. 뭐 받아친다거나 뭐 이런 느낌은 아닌 조합이기 때문에 네. 셋인 아슬하게라도 잘 살면은 바루스의 여기니 시팅으로 대박을 만들 수 있긴 하거든요. 그렇죠. 이제 아까 본 장면으로 볼 때는 그게 쉽지 않은 정도의 차이는 있다. 니달리가 성장을 잘 못했으면 레오나가 바루스를 봐주면 되는데 지금은 바루스를 봐주는 순간 뒤통수에 창을 맞고 망하게 되거든요. 자, 최대한 푸시하고 있는 목시크릿입니다. 뭉쳐서 그냥 푸시하고 있어요. 근데 이거 지금 안 빠지면은 와 리신이랑 다 올라오거든요. 니달리나 니달리도 와요. 네 이거 너무 오래 싸워서 좋을 게 없어요. 자 뒤쪽에서 창창 역으로 포킹 맞죠 지금은. 자 일단 바로스도 포킹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네 바로스 포킹 쿨이 길죠. 네 그리고 잘 피하고 있어요. 잭스는 뭐 문도 정도는 아 모란군 나왔습니다. 어 죄송합니다. 자 결국 미드 2차를 못 밀었습니다. 오히려 이번에는 프라임 옵티머스가 미드 푸시 역으로 운영을 당하죠.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알리스타는 미카엘의 도관 완성. 그것도 저 포킹 당한 거 싫다고 이니시에이팅을 걸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걸어봤자 뭐 있는 거는 죽을 뿐이니까요. 아 또 마지막 아, 많이 아파요. 3점 폭발 알리스타가 잘 끌었어요 흐름. 네 알리스타 잘 막아주고 있죠 지금은. 할 수 있는 거 다 했는데도 자 알리 살았어요. 쉽지가 않네요. 살면은 역으로 문도 위험합니다. 아이고 문도 큐 아 잡아내려 알라봉 선수. 근데 이 잭스는 살아나가지 못할 것 같네요. 바로 네. 전사 네. 도약 공격을 써버리는 바람에 하지만 이 사이에 미드 2차를 좀 압박을 해줄 수만 있다면 아 받았어요 잭스. 그 뒤로 가버립니다. 뒤로 갔으니까 대박. 아 순식간에 리시 전사 잭스도 위험했어요. 잭스 잡혔네요. 어 방금은 귀 선수의 각 보는 게 네. 거침없어요. 아군을 밑부분에 들어갑니다. 갓파이트에요 갓파이트. 말파이트도 요즘 저런 식으로 맞추기 힘들거든요. 네, 왜냐면 선수들이 의식을 하고 피하기 때문에. 그렇죠. 나 하나 죽어도 네. 상대 주요 챔프 둘 잡을 수 있고 포탑 밀 수 있다면 괜찮다 이런 말 아니에요 지금. 심대 죽지 않고요. 자 글로벌 프라임 네 글로벌구도 7천 골드까지 벌어집니다. 네 잭슨은 또 3일째 가죠 지금은. 한타 볼 필요가 없으니까. 자 이번 경기까지 패배하게 되면은 목시클리 탈락이거든요. 네 이거는 다발로 선수의 바이벤이 다시 한번 보실까 이 장면인데 탈진 걸렸음에도 불구하고 알리스타 탈진을 건 것도 사실은 뭐 결과적으로는 급했죠 그냥 마음이. 네 좀 아쉬운 플레이였습니다. 어차피 스킬 다 빠진 알리스타였는데 네 패시브 데미지 줄이려고. 네 패시브 딜과 공기 타이밍이 되게 좀 세긴 하죠 평타가. 뭐 어찌됐든 누가 봐도 그냥 깜짝 놀라서 건 거였죠. 잭슨은 혼자 막지 못해요. 아 지금 맵에 빨간색 점 보세요. 이게 프라임의 기본기입니다. 본인들이 교전을 벌인 위치 약간 탑에 다섯 개. 네. 근데 방금 미드에서 싸우니까 또 미드 주변에 양쪽으로 와드를 쫙 설치를 해주고요. 핑크 와드 두 개는 아직도 있어요 드래곤 주변에. 네 이거 진짜 뭐 프로팀의 위험이죠. 다 같이 사주는 거예요 와드를. 여유가 있는 사람마다. 왜 또 연습 경기를 많이 하다 보면은 승리의 공식이 생기기 마련이거든요. 아 그리고 니달리 포킹이 계속 맞고 있어요 지금. 직스도 맞았고 레오나 맞았고 여기 포탑도 없거든요. 아... 또 맞아요. 아유
이거는 정글러가 이 정도 체력 나가는 건 오랜만에 보네요. 서폿이 아니거든요. 네. 에이스 방템이 없죠 지금. 아 억제기 너무 쉽게 줍니다. 이거 초반에 아 탑까지 심지어 4대5. 그렇다고 문도가 타워 끼고 잭스를 잘 막을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지금은. 언제든 다이브 당해도 이상하지가 않죠. 네. 그러면 뭐냐 바론이 공짜. 계속 바텀을 밀릴 거기 때문에 누군가는 바텀을 막아야 되는데 결국 순간이동 있는 문도. 하지만 문도가 오기도 전에 한타 마무리될 수도 있습니다. 보겠습니다. 아직까지 문도의 순간이동이 좀 임팩트 있게 나온 장면은 없었어요. 대부분 문도의 순간이동은 별로 좋게 활용되지 못하죠. 끌려다니다 보니까 바론 쪽 시작 끝냈죠? 이제 들어갈 타이밍 왔어요. 알리사 보이자마자 도망갈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속을 주안으로 무리하지 않네요. 좀 많이 맞았기 때문에. 자, 할라봉 잭스 위치가 좋진 않아요 지금. 잘 빠지고요. 네, 그래도 저런 지역에 들어가게 되면 이제 창을 지속적으로 맞을 가능성이 있어서 지금 잘못 맞으면 죽을 것 같죠 잭스 같은 챔피언. 어이구 이야. 이거 레오나가 맞은 건데. 아 이거 바텀 곧 있으면 이제 밀고 들어오거든요. 시간 오래 끌면 안 됩니다. 네. 바론 가다가 툭툭 치다가 그냥 들어오는 거 보고 빠져도 되고요 지금. 슈퍼미니 오고 있고 바론 들어갔어요. 와드로 확인했습니다. 레오나 집 가야 돼요. 레오나 집 가야 돼요. 스팀을 죽어요. 스팀을 죽어요. 저거 하나만 좀 죽어요. 근데 그거 막아주다가 직수도 지금 체력 없고요. 범이요. 네. 하드리 씨 감사합니다. 앨리스라도 오나요 이거? 안 되죠. 안 오는 게 낫네요. 봇 계속 밀리고 있습니다 이 와중에. 이러면 뭐 탑 가도 되고 미드를 가도 되고. 네. 선택거리 많아요. 집 가도 되고요. 이 상황이 조금만 좀 순간이동 문도 있으니까 뭐 쉔처는 바텀 막아서 운영하면 된다고 말씀드리겠는데 지금은 상황이 너무 안 좋아서 문도를 데려다녀야 되거든요. 그렇죠. 게다가 생존기 없는 원딜이기 때문에. 네. 순식간이에요. 또 잭스 생존기 없는 원딜 잘 잡거든요. 아 한라봉 선수 신났습니다 지금. 한라봉 선수 최근 참 기량이 올랐어요 물이. 그렇죠. 또 요즘 많이 보이는 레네톤과 시바나만 잘하는 게 아니라 그쵸. 렌가나 잭스 같은 필살기도 있기 때문에 요즘 탑들에게 많이 중요해지는 덕목 중에 하나죠. 챔피언 4. 그렇습니다. 세이브 선수가 그랬고. 자 이러면서 여유 있게 집 가서 쇼핑하고요. 이번엔 탑 쪽으로 이동하고 있는 옵티머스 프라임 선수들입니다. 네, 알리루시안이 이렇게 좀 빙 돌아서 붙어서 라인 따라가고 있네요. 집에 가면은 네 아주 꽤 많이 모인 것 같은데. 네, 루시안도 3일치 나왔고 잭스도 아마 3일치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리고 꽤 오래 된 것 같죠? 그렇죠. 강철의 솔라리 펜던트까지 들고 있는 리신입니다. 자 이번엔 바텀 급하냐 하네요. 네. 여기서 이제 치명타를 입히기 위한 움직임을 프라임은 설계를 하겠죠. 자 니달리 창 조심해야 됩니다. 근데 시야 자체가 지금 차단돼 있기 때문에 창 피하기도 쉽지가 않아요. 아 저거 문도가 3분의 1 나가네요. 문도가 또 AP 어떤 그 마법 저항력 쪽 아이템을 간 것이 아니기 때문에. 네 마법 저항력 전무하죠. 아, 네. 대충 맞아도 반 한 번씩 맞을 때마다 집에 가야 되기 때문에 바통도 막아야 되고요. 또 탑도 지금 밀리고 있어요. 탑 넘어 산입니다. 미니언 정리되면은 니달린 신나죠? 태극장이니까 물방 고기 반이에요 지금은. 자 그동안 또 탑 쓰사리고요. 자 이번엔 탑 보시면 뭐 어디 하나 편한 곳이 없어요. 뭔데 한두 대 쳐주고요. 이 다음 타이밍에 밀리거나 이거 레오나 전면 빠지네요. 레오나 허브가 빠졌죠. 음파 안 맞은 게 다행. 자 포타 이거 탑도 이거 막으러 오면 미드 밀려요. 미드 밀렸어요 억제기. 포타에 빠졌고 빠지면 모란 것도 있죠. 앨리스 전사 억제기도 밀리죠. 전면 와 이거 말고 진짜기 프라이 4인의 후보 나왔죠 방금? 알리스타와 리신의 콤비가 완벽합니다. 아 저거 말파이트 보고 시켜서 쉽지 않은 애호보인데. 야 창코드라 경기 마무리되네요. 이렇게 해서 에이저 첫 번째 매치 프라임 옵티머스가 묵시크릿을 잡아내면서